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이제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맞짱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예,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토요 낮반에서 소리하시는데 원래 수요반에 계셨다가 우리 품위당에 연치 우리 품위당에 계신 지가 3년이 넘지 않아? 뭐 3년이 뭐시오? 4년? 4년이 뭐시요? 왕고요, 왕고. 오래되신 분이요, 참. 아이고,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진도 출신의 박선자님 흥부와 중에서 나가란 말을 참 이 우리 박선자님 목소리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아니, 이거 심사에 반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예. 아, 또 다른 분 또 오해하실지 모릅니다만, 그, 소리 하시는 분마다 다 멋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특정 그 목소리, 어떤 부분에서 참 좋은, 각각의 좋은 목소리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자님이 좋은 목소리 갖고 계십니다. 공력을 쌓으시는 게 이제 참 다 우리들 숙제죠. 타고난 목소리들은 좋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공력을 쌓아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갈 날갯짓을 하는가 아니면 날개가 3천리 넘어간다는 붕새처럼 큰 날갯짓을 할 것인가 이거 차이예요. 그런데 예, 앞으로 우리 박선자님 소리 공력 잘 들이시면은 아마도 멋진 소리 하실 겁니다. 흥보가 중에서 나가란 말을 토요반의 박선자님이십니다. 4분은 심사품이 없어요. 4분 전혀 없습니다. 흥보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좋아요.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줘 이여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잘한다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커역하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가로소 잘한다 자식들을 챙겨보오 그치. 근자씨가 어딜 갔나 둘째놈아 이리 오너라 잘한다 이삿짐을 챙겨지고 그렇지 놀부 앞에다 늘어
모셔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시오. 오냐 잘 가거라. 흥보신세 벌짝시면 울며 풀며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 허이호시 먹고 있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있고 남고 세상 부은 별을 내가 모르더니만은 잘한다. 흥보농부 신세가 일조에 일이 될 줄 알기신 인들 알겠느냐. 갈까 안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치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에가 사자허니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도방으로 가자. 이런 산 이강경이 삼포주 사법성이 도방에 가 사자허니 비린내 지우어 살 수 없고 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니 경우를 모르니 따구만 맞고 충청도가 사자니 양반들이 억지여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듯하오. 잘하네. 이제 마지막 분 한 분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또 멋진 소리를 들어봅니다. 우리 풍류당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풍당 앞으로 기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해야 되고 주변 도반들 소리 도반 우리 번님들한테도 기대 성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원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참 든든하고 3개월 하셔서 도전하셨던 그런 용감한 우리 광호님이나 정준님이나 또 4, 5년 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시는 분이나 다 한 무대에서 이런 오늘 펼쳐보고 있습니다.